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시작.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은 간단하지만 세상의 죄악을 이긴다는 말이고, 세상의 흐름을 이긴다는 말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이긴다는 말이라니.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요. 고래도 죽은 것은 떠내려가. 아, 그런데요, 피레미 많은 고기도 살아있는 것은 폭포를 차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떠내려가요. 떠내려간다는 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간다 이래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 다 죄지면 죄짓고 다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나 주일학생이 돼도 그 속에 믿음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거스려서 살아가요. 할렐루야. 바다의 고기가 죽은 고기는 짠물이 고기에 배버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짠물이 고기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짜야 되는데 안 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닷물이 고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짠맛이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속담을 거스리고 사는 사람이요. 뭐를? 속담을 거스린다. 속담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흘러가면서 생긴 전통인데, 그 속담을 거스려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그 속담 가운데 아주 이런 속담이 있죠. 사람이라는 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줄 알았지. 그게 아니야. 사람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세상 말로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 새겨. 그래서 시지부지 없어져 버려. 그런데 뭐는 원수는 어디다 새겨? 돌에 새겨. 잊어버지를 않아. 그거를 크리스찬은 바꿔야 돼. 크리스찬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돼. 시작.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래. 여러분 그거 보통은 이게 잘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열한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하죠. 그런데 그 라헬이 아들을 둘 낳는데 큰 아들이 요셉이고 작은 아들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이 야곱은 참 허탈하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요셉이 아들이 꼭 죽은 직업마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는 요셉을 잘해주지만 형제들에게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시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만 나가면 막 쳐박는 거예요. 어? 요셉을 쳐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막 형제들이 때릴 때 그거를 엄마가 막아줘야 되는데 요셉은 누가 없어? 엄마가 없다. 그래서 그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 몇 살 때? 17살 때.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 대신이 돼요.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고 37살까지 풍년이 들어. 그리고 44살까지 흉년이 들어. 흉년 2년 차. 그러니까 39살 때 누가 야곱을 모셔와. 자기 집으로. 그때 야곱이 몇 살이냐? 130살이었어. 그러니까 몇 살 때 난 거예요? 91살 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그런 말 있죠? 그게 바로 몇 살 때 나서 그런 거예요? 예? 네? 91살에 나서 그런 거예요. 91살. 네. 그러니까 39를 더하니까 130살 받잖아. 여기 91살에 39 더하면, 그죠? 예. 네. 그러니까, 91살에 낳아서 예뻐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자세히 적어보면 이제 하나하나 밝혀져.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을 안 해줘가지고 감옥에서 2년을 더 살았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해석해줄 때가 몇 살 때요? 28살 때. 그러니까 깜빵이 와서 좀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26살쯤 됐을 때, 요셉이. 그때 보디발 장군 아내는 몇 살쯤이냐? 나이는 없는데 내가 볼 때 4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네, 40대 중반. 왜냐하면 여자는 4학년쯤 가면은 허해지거든, 여자는. 네. 꼭 맞는 건 아닌데 내가 추론을 해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7살이면 우리나라로 몇 학년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잘 보세요.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누구한테 팔려가지고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왔다. 그러면 그 어린 것 마음에 뭐가 많아요? 상처가.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에 뭐가 있어? 상처가 있어. 그런데 그 상처가 있으면 안 돼. 이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병이 생겨. 마음의 병이든 뭐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그래서 거의 병든 사람들을 마음 상태를 들어가 보면은 상처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의사가 안 나와. 그 봐, 잘 몰랐잖아. 신약 시대에는 의사가 나와.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있던 것을 다 뭐 했다? 허비했다. 그렇죠? 신약 시대에는 의사가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는 뭐가 안 나와? 의사가 안 나와. 의사가.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의사의 역할을 한 분이 누구요? 구약은 목사라고 안 했지. 선지자? 제사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의사요. 그러면 왜 제사장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의사냐? 이제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조금 수준이 이제 있어지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이제 자꾸 뭐가 발달해 가요? 과학이 발달해 가니까 나눠져 이렇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그랬는데 지금은 정형외과 중에서도 손가락, 정형외과 중에서도 대퇴부 이렇게. 그러니까 뼈는 뼈인데 뼈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뭐 돼요 이렇게 세분화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곤충박사 그랬는데 지금은 곤충박사 중에서도 모기박사 중에서도 모기 날개 박사, 뒷다리 박사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예. 이렇게 세분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이 깊이가 있어서는 좋은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은 깊이는 있는데 넓이가 없어. 그러니까 박사가 유식한 게 아니오. 박사는 자기 분야만 박사지 딴 분야는 몰라. 근데 옛날 의원들 있죠. 옛날 의원은 만병통치 의사요. 그냥 아무데나 아프기만 오면 그 의원한테 가면 다 나섰어. 그러니까 전문적 깊이는 없는데 뭐를 알아? 넓이를 알아.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깊이만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알아야 된다? 넓이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정형외과를 가야 돼. 그래갖고 정형외과를 갔는데 의사가 뼈를 부수면 파스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놈을 수술을 잘 해가지고는 뼈를 잘 받쳐놨는데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정형외과 의사가 뭐만 본 거예요? 뼈만 본 거예요. 뭐는 안 보고? 심장을 안 본 거예요. 심장을. 그래서 왜 수술 들어갈 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명 들어가는지 이제 알겠죠? 예, 바로 그래. 왜냐하면 뼈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잖아. 뼈는 잘 고쳤어. 아주 완벽하게 이대로 놨으면 그냥 정상이 되겠어. 근데 숨을 안 쉬더랴. 그러니까 하나만 깊이 보면 안 된다. 뭐도 봐야 된다? 넓이도 봐야 된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병은 누가 고치고? 목사님이 고치고. 육체의 병은 누가 고치고? 의사선생님이 고치고. 그런데 구약은 마음의 병이건 육신의 병이건 누가 다 고쳤어? 제사장이. 그거는 구약시대에는 마음병과 육신의 병을 띄워놓은 게 아니라 합해서 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마음의 병이 곧 뭐의 병이다? 육신의 병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무식한데 옛날 의원 할아버지가 무식한데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구약은 무식한데 의미가 있어요. 병이라는 것은 육체병 따로 마음병 따로가 아니라 그게 뭐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상관관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건강과 범사가 다 어떻게 됐다?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은 좋은데 육신이 아프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영혼이 잘못되니까 몸도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통전적으로 봤어.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 보고 네가 나병이 나았으면 누구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한테 가서. 왜? 나병이면 원래 누구한테 보내야 돼? 의사한테. 근데 의사한테 안 보내고 제사장한테 보낸 것은 제사장이 병도 관리해줬다 그 말이에요. 통전적으로 봤어.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육신이 병든 사람들은 대다수가 육신에 병 걸리기 전에 뭔 병이 걸렸다? 마음의 병.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이 대다수가 뭐냐? 상처예요, 상처. 상처, 미움, 충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있다가 육체의 병을 만듭니다. 참 요셉이 훌륭한 것은 그 어린 것이 17살에 팔려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빨을 뽀득뽀득 가려야 돼. 이 새끼들 죽인다. 응? 죽인다.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요셉이 훌륭한 것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담에 의하면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게 뭔 속담이요? 세상 속담. 이거를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바꿔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 원수들을 어디다 새겼어야 돼? 돌에 새겼어야 돼. 근데 요셉은 그걸 어디에다 새겼어? 물에 새겼어.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다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 다 마음속에 들어가보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용서 못한다는 사람이 다 있어. 맞아요? 들려? 그러면 안 돼. 바로 그 미움이 성경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러죠. 산상보훈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사람이라는 게 3단계를 거쳐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정말 그게 4단계예요. 생각의 단계, 마음의 단계, 말의 단계, 행동의 단계. 이렇게 4단계를 거쳐가. 그러니까 맨 먼저 인간은 뭐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지 마라. 그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마라. 그건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율법이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간음을 뭘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안 하는 건 그만두고 뭘로 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하지 마라. 그거를 다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한 자니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살인한 자 속에 그 속에 뭐가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그러면 생각은 머리로 하고 마음은 가슴으로 하고 말은 입으로 하고 행동은 몸으로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행동만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행동을 조심하지 말고 뭘 조심해라? 마음을 조심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비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어요.
제비가 날아가다 똥을 쌌는데 재수 없어가지고 머리에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털어버리면 되잖아. 털어버리면. 그런데 아예 여기다 제비집을 두 채를 짓고 사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해. 무슨 말이냐? 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렇게 보면 예쁜 여자를 보면 느닷없이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안 들면 그게 정상이 아니요. 예, 그죠? 어, 참 이쁘다. 그냥 그럴 때 쭉 하고 그냥 쭉 하고 가야 돼. 그런데 이쁘다. 이쁘다. 나는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재수 원부터 가지고 이런 여자하고 산다 해가지고 이놈이 어디로 내려와 버렸어?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마누라하고 잠자면서도 계속 그게 누구라고 생각을 해. 그 여자라고 생각해. 그런데 나는 뭐는 안 했어. 행동은 안 했어.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를 안 범했다고 그래? 간음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뭐라고 그래? 간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다 넘어간 것을 행동으로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터가 행동이 아니고 어디요? 마음. 마음에 내려오기 전에 어디서? 샥! 여기서 톡 털어버려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서 톡 털어버려야 돼. 자, 그런데 도끼가 나무 어디에 놓였으니? 뿌리에 놓였으니. 참, 말씀이 신기묘묘 막 저거지 않아? 이렇게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 밑에? 뿌리, 이게 뿌리. 뿌리. 뿌리에서 뭐가 나와? 줄기. 줄기에서 뭐가 나와? 가지. 가지에서 뭐가 맺혀? 열매. 그러니까 뿌리가 생각이요. 줄기가 마음이고 가지가 말이고 열매가 행동이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 열매가 맺기 전에 뿌리 열매를 자르지 말고 뭐를 잘라버리라? 뿌리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까? 도끼가 나무 열매에 맺는 게 아니요. 열매에 놓인 게 아니요. 가지에 놓인 게 줄기. 나무 어디에? 뿌리에.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이겨라. 모든 죄는 어디서 이겨야 된다? 생각에서. 그런데 나는 요셉이 인격적으로 훌륭해가지고 이긴 줄 알았어. 아, 그런데 아니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요셉이 그렇게 억울함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격적 훌륭함보다 더 중요한 게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아멘. 창세기 41장에 꿈을 해석할 때 바로왕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만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살았지만 요셉은 요즘 말로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그렇죠. 전혀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팔았는데 그걸 용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누가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요셉이 계속 왼수 갚는다 왼수 갚는다고 그놈을 가슴에 품고 살았더라면 첫째 성실하게 일을 못해. 왜? 항상 뭐가 사로잡혀서 이 원한이 사로잡혀서.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 어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의가 내 말이 맞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건 물질을 드리건 즐겁게 하시기를 바래요. 아, 네. 교회 올 때도 막 즐겁게 와야지.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그러면 안 돼. 즐겁게. 그래서 아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하면요 암이 안 걸립니다. 아멘. 암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유심히 보니까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은요 미쳐서 그러지 암이 안 걸려요. 그런데 성경이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안 그래요. 그니요 미쳐가지고 정신병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안 걸렸대요. 그거 설 미쳐서 그래요. 완전히 미치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진짜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참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수준이 있나 봐요. 성경은 미쳐라 그러면 말이 저속하잖아.
그러니까 미쳐라 그 말을 안 쓰고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저속한 용어를 쓰고 성경이 얼마나 수준 있는 용어를 쓰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지극히 정상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를 보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 그러니까 오늘 교회 똑같게 미쳤어. 여러분은 미치고 저는 미친 강사고 그래 지금. 그런데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암 환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5명이 병원에 입원하면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정확하게 20%예요. 암 사망률 20% 조금 넘어갔다. 1등, 두 번째가 중풍. 그러니까 중풍 오고 암만 안 걸리면 죽을 확률 4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암인데 그 암에 암걸 그니 암이래 한 사람 얼굴을 딱 떠올리면 공통점이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 잘 생각해 봐. 여러분 주변에 그니 암이랴 얼굴 떠올려 봐. 안 돼. 이게 저는 제가 상당히 웃기는 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하게 한번 웃게 쌓기 많이 하고 가볍게. 물론 가볍게 웃기는 것도 내가 알아. 그지만 그러면 무겁게 어떻게 열려? 응? 가볍게 웃기면 너는 무겁게 어떻게 열려 그래? 응? 무겁게 가라앉힐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 줄 나도 몰랐어요. 그냥 저는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나는 나 스스로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왜냐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잖아도 6일 동안 삶 속에 그냥 찌들리고 힘들고 이놈은 돈 때문에 부도막이라고 막 폭짜다다가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폭짜 보면 누가 오겠냐는 말이에요. 교회를 안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돈 때문에 폭작폭작 뭔데 교회까지 왔더니 돈 얘기하면 누가 들으려고 그러겠냐 말이야. 세상에서 복잡한 것 교회 와서 다 풀어놓고 가볍게 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모르겠어. 저는 제가 항상 옳다고 난 얘기 안 해. 어떻게 내가 옳아? 나도 부족함이 있어. 그러는 너는 부족이 없냐? 그러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깨달은 은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적어도 교회는 편안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 네.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네.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시간은 잊어버려. 고통을. 그것만도 어디요. 네. 끝나고 또 걱정을 방정. 그건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제 설교를 듣는 순간에 막 배꼽을 20번은 쳐. 이 배꼽이 웃을 때 짝짝짝짝짝짝짝짝. 지금 여러분들은요 무지하게 안 웃는 스타일. 여러분은 내가 저는 매일 교회를 바꿔서 부흥회를 해보잖아. 이렇게 안 웃는 교회도 나는 처음 봤어. 왜 안 웃는 거냐. 저 잘 웃는 데 가서면요 한 번 웃기고 나면요 여자분들이 세 명씩 일어나서 나가. 왜 나가래? 왜 나가? 막 뭐래요? 나 그것도 모르고 막 뭐라고 써. 왜 나가? 막 뭐라고.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니까. 그래도 나가. 아, 나도 모르게 말이 또 치잖아. 저 오줌 쌌구나. 그랬더니 맞았대. 오줌. 그러니까 너무 웃다 보니까 오줌 소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껍떡없이 앉아있는 거 보니까 아주 튼튼하든지 아니면 뭐 잘 안 웃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절대 건강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어요. 영감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질구레 역에 형제들 미워하다가 보디발 장군 아내를 미워하다가 영감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오늘 여러분 원든 원치 않든 그게 요셉이 원해서 당한 건 아니잖아. 원치 않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 오늘 또 뭐 요즘에 그 계속 그 문제 되는 게 이 성폭행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되는데 세상에 이 사회가 점점 음란이 이렇게 막
물들어가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뭐 하여튼 막 여과 나도 온통 사회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충동을 많이 받아. 무슨 충동을? 성적인.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사춘기 때 절제를 못하니까 막 여동생이고 조카고 그 세상에 막 6살짜리 9살짜리를 막 성폭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어린 것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막 오빠한테 삼촌한테 막 성폭행을 당하니까 애가 어린 것이 거기서 상처를 받아버려. 그러니까 막 애가 정서 불안이 생기고 막 남자만 보면 도망가고 옷을 막 껴입는 거야. 막 애가 그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겠어요? 내가 그냥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서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기에는 한 여자의 일생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록 내가 원치 않게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빨리 치유해야 돼요. 왜냐, 지금 요셉은 인생이 상처투성인데도 상처받은 표를 안 내고 살잖아. 지금 요셉은 일반적 사람 같았으면 막 그놈을 돌에다 새겨놓고 막 형제들을 죽인다, 옆천네를 죽인다, 내가 이 술 맡은 놈 요놈을 죽인다 막 계속 이갈고 있으면 어떻게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하자면 어떻게 영감이 들어가며, 영감이 안 들어가서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됐겠냐 말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죄인된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지,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저는 또 한 가지 자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집사람이 맨 먼저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인 거 수천 명 앉아있는 중에서도요, 우리 집사람이 맨 먼저 은혜 받아요. 1등으로 울어 그 사람. 예,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남편이 설교할 때 아내가 은혜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요.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그것은. 아, 네, 예. 어떤 부흥 강사는요, 막 설교하면은 사모님이 이불 갖고 올라간대잖아. 왜 강단에서는 천사같이 이거 집에서 호랑이 같으냐고. 그런 분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잘하는 거요. 그래서 나는 그까지 긍지가 있어. 나는 그게 프라이드예요, 그지? 나는 내가 설교할 때 우리 집사람이 맨 먼저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냐? 내가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다. 나는 그 생각이 있어. 응? 나는 그 생각이 항상 있어. 그걸 우리 아내가 나에게 심어줬어. 근데 이제 목사가 설교를 딱 끝났을 때 설교가 잘 오면요, 목사 어깨가 힘이 확 와요. 그래서 걸어갈 때 보면은 벌써 막 개선장군처럼 걸어가 막. 할렐루야! 설교 은혜로운 날은. 근데 벌써 설교 죽순 날은. 아프치. 벌써 어깨가 쭉 빠져. 그, 이제, 딱 내려가서 죽순 날에 이제, 낯서고 집사람 쪽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미리 선수쳐서 얘기해. 여보, 오늘 죽었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나를 쫑코준 적이 없어. 여보, 그런 걸 설계라고 하고 계셔? 나는 교인들이, 앉아있는 교인들이 불쌍해. 그런 적이 없어.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오늘 죽었지? 그러면요, 여보, 죽이 더 맛있다. 놀라워. 죽이 더 맛있다. 남편 키 안 꺾으려고. 그렇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지금 막, 어? 이걸 설교를 죽여놨으니 얼마나 괴로워. 거기다 대고 더 괴롭게 하면 사람이 길을 피겠어요? 여자들 아시겠어? 아멘. 에! 아멘. 신랑 잡들이지 말고. 나가서는 빌빌대는 사람들이 집에서 막 신랑만 잡들이려 우리. 요즘에 왜 이렇게 여자들이 기가 세져가지고 말이야, 이게 그냥. 고개 들어야 똑바로 봐. 왜 이렇게 신랑들을 잡들이려고 그러는 거야? 속으로는 남편이 가짜 너더라도요, 좀 겁을 먹어주세요. 남편이 화내면 막, 아우, 여보, 무서워. 이렇게 좀 해줘. 속으로야 가짜를 만져. 요즘엔 안 그러면, 이 옆에 내, 어디다 옆에 내라? 야, 이 썩을로 빡! 이러는 게. 이런 수원절은? 남자들이 아주 여자한테 잡혀가지고 요새. 에?
그러니 집안이 돼. 그래?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가 은혜로운 날, 내 집사람 은혜 받는 날, 내가 이제 좀 자랑하고 싶어서. 여보, 오늘 울대? 은혜 받대? 그러면, 여보, 은혜 받았어요. 이 얘기 들으려고, 남자는. 그랬더니, 은혜 받았는데요. 너무 그렇게 교만은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무슨 뭐 교만하려고도 하는 거야, 내가? 뭐 은혜를 받길래 내가 은혜 받은 울대, 오늘. 근데 뭐 꼭 은혜만 돼서 우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데 왜 그냥 울어? 그랬더니, 그냥 울어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은혜가 돼서 울을 때도 있지만, 설교하려고 성경 찬송 들고 강단으로 걸어가는 제 뒷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대. 불쌍해서 우는 거래, 그냥.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뻐서, 기도해서, 깨끗해서, 아니야. 불쌍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으로 보면 불쌍하고 미움으로 보면 보기 싫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남편이 미운 것은 미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사랑으로 보면 불쌍해. 아멘. 내가 그 증거를 대드릴까? 남편은 미워도 자식은 다 커지? 남편은 미워도 자식은 딱 커지요? 왜 그래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는 거요? 사랑으로.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딱 한마디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은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본 요셉은 형제들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술 마트 관장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 미운 사람들이 다 불쌍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쌍해. 남편이 불쌍해야 돼. 아멘. 불쌍해야 돼. 불쌍해야 돼. 그게 정상적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정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나는 설교하는 내 자신이 깨달았어. 한 번은 우리 후배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왜? 형님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 보니 틀림없이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내가 약을 좀 보낼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 약을 보내왔어. 그게 뭔 약이냐? 그랬더니 뭔 그 하얀 그 물약인데 틀림없이 형님은 그걸 먹으면 몸속에 있는 그 돌이 빠져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 돌이 있답니다. 그 돌이라는 게 무슨 뭐 이런 돌이 아니라 담석에서 생긴 돌같이 간에서 생긴 돌 이런 게 막 생긴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완전히 이게 다 잘 안 되면 뭐 이 쓸개 즙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뭉쳐서 돌이 된대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구멍을 막기 때문에 이게 잘 통하지를 않는데 이게 그래서 조금 나오는 사람은 한 50개 나오고 많이 나오는 사람은 2,000개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네.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 게 좀 복잡하다. 맛이 없어요. 영 맛이 없어. 그냥 일단 먹고 가만히 앉았다가 2시간 있다 또 먹고 또 누웠다 먹고 하여튼 이게 그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자세가 좀 복잡이야. 네, 이렇게 갖고 점심을 굶고 그다음부터 하루 24시간을 먹는데 그러면 이제 먹고 나면은 저녁부터 이제 설사를 쫙쫙 하는데 설사를 한 몇 번 하고 나면은 그 설사를 통해서 막 속에 있는 걸 장 청소하듯이 막 훑어내 버리는 모양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테니까 자세히 변을 보면 그 돌이 빠져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딱 먹었어. 막 먹는데 영 맛이 이상해. 갖고 이제 앉아 있다 뭐 또 누워 있다가 뭐 이제 포문하는 대로 이렇게 했어. 했는데 전화가 왔어 밤에.
형님, 에, 어떻게 드셨어요? 먹었어? 변 나와요? 안 나와? 그 이상하네.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하니까 또 먹으래, 나보고. 나는 좀 더 먹으래. 왜 그러냐니까 나는 장이 길다네,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벌써 설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장이. 그런데 아무래도 부글부글해요. 아니야. 근데 나는 걱정이야. 설사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야, 이거 된똥 싸는 거 아니냐? 그거 먹고 된똥 싸는 사람은 없디야. 아니, 나는 위장이 원체 좋아서 된똥 쌀 것 같아. 왜냐면 부글부글 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약을 좀 더 먹었어. 그도 안 나와. 찼어. 다음날 아침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 또 잤어요. 또 먹었어. 아, 그리고 나서 막 설사를 다섯 번을 하는데 막, 그 팽연차 태워가지고 막, 탁, 했는데, 본용 이렇게 변기를 보니까, 새카만 것이 뭐, 쑥 같은 것, 요만한 것이 막, 똥글똥글, 막, 후기가 있는 거요. 내 몸에서 그게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뭘 깨달았냐. 몸에 돌이 있듯, 우리의 영혼 속에 소도 없는 상처의 돌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